이것도 먹고요. 오케이, 좋았어. 그 아빠가 이제 애같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거의 뭐 5살. 그래서 동화책 같은 거 읽게 하면 쉬우니까 가끔 이제 읽고. 아빠 사자처럼 뭐예요 여기는? 그리고 이제 인형을 좋아하시게 되더라고요. 나 좀 봐봐. 아빠, 나 누군지 알아? 응? 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를 기억해 줄 때는 그래도 지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되게 슬펐어요. 아, 제가 딸이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알츠하이머는 이제 치매 원인 1위고요. 천천히 시작해서 천천히 나빠지는 기억력 저하를 특징으로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력이에요. 환자분들이 하시는 얘기도 기억력이고 보호자분을 힘들게 만드는 것도 기억력이고요. 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쌓이기 시작해서 병이 시작되고 10년 이상에 걸쳐서 이제 뇌에 안 좋은 영향을 주면서 타우라는 단백질이 추가로 쌓이면서 뇌 기능이 떨어지고 뇌가 이렇게 퇴화하는 병이거든요. 병이 심해지면은 사회 전반적으로 정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에 기반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이 꼭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 네, 치매 같은 경우에는 뭐 완치가 없다. 또 수술도 되지 않는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저는 사실 치매 가족이거든요. 저희 할머님 두 분 다 지금 치매를 앓고 계셔서 치료제가 언제 나올까. 우리 교수님,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 시도하고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현재 치매 치료제가 몇 가지 나와 있는 게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치매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은 아직은 발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 중에 네. 세포실험, 동물실험들이 필수적으로 요구가 되는데 그렇죠. 사실 인간과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도출된 결과들이 부정확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인간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 미니 뇌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뇌요? 실제 뇌의 크기는 아니지만 작게는 1, 2mm, 크게는 4, 5mm 정도 크기의 인공 미니뇌를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가노이드는 쉽게 말씀드리면 미니 장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능하군요. 뇌를 만들어낸다. 그 분홍색 액체가 이제 미니 뇌를 배양하는 배양액이 되겠고요. 특히 환자의 줄기세포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의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인공 미니를 만들게 되면 그 유전적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치매 치료제의 효능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 나아가서는 치매 치료제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매 같은 경우에도 이 치매 기전이 환자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맞춤형으로 이제 이 뇌 오가노이드를 만들면 딱 맞는 이제 환자 맞춤형 약물을 개발할 수가 있겠죠. 아, 근데 이게 아무리 배양액에 담겨 있다 그래도 인공 뇌이기 때문에 보존이나 어려울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제 사람의 뇌 같은 경우에는 영양분이 이제 계속 공급이 되는데 영양분이 공급이 국부적으로 안 되면 네. 그 부분은 이제 세포가 죽게 됩니다. 이제 그 모니터링을 위해서 저희가 바이오 칩으로 이제 센서들을 만들어서 반도체 칩 센서들을 국부적으로 박아 넣는 이제 이런 기술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와.
이상 고체가 아니라 액체 금속이라는 이제 굉장히 소프트한 이제 소재, 금속 소재를 써서 인큐베이터에 이런 발도체 센서들이 여러 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줄기세포로부터 제작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네. 아직은 비용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부분을 이제 향후에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맞아요. 환자의 정보를 담고 있고 윤리적인 혹은 법적인 그런 부분까지 같이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사실 치매 환자의 가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치료제도 개발되고 또 예방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갖게 됐거든요. 끝까지 희망 잃지 마시고 저와 함께 같이 기다려봐요. 화이팅입니다. 치매라는 게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이런 소식을 접하니까 되게 희망이 생긴 것 같아가지고 아빠 내가 많이 사랑해.